멋진 향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주찬 저자미상이고요. 1800년대 초엽입니다. 원문이고요. 번역문입니다. 여러 책에 여기서 나머지 술지개미에 다시 죽을 수어 더 넣으면 여러 책에 나오는 술들보다도 더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조리법입니다. 밑술 빚기 1. 쌀 5옵과 잡쌀 5옵을 여러 번 씻어서 하룻밤 지난 다음 물 4대를 넣고 죽을 쓴다. 2. 차게 식으면 누룩가루 1대를 섞어 술을 빚는다. 또 술 빚기 5일 후 1. 쌀 5대와 찹쌀 5대로 밥을 쪄서 차게 식으면 앞서 빚은 밑술에 고루 섞는다. 3. 5일 후물 8대를 붓고 또 5일이 지나면 쓴다. 맛이 매우 달고 독하며 향기가 입안에 가득 찬다. 나머지 술지개미에 다시 죽을 수어 더 넣으면 어떤 술보다 더 좋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